원스텝 프롬의 댄 한번 해보죠. 데모 버전이 아니라 얼리 액세스 버전 사프란 군과학자입니다. 레아 스킨 있다. 야, 이거 뿔 달린 거 딱 봐도 레아구만. 일반 게임 모드. 튜토리얼 이동하시고 QWE. 아, 스킬 해버렸다. 주문을 선택하세요. 미리 보게 된다. 대상의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적중하면 독을 부여합니다. 3위 1차를 얻습니다. 맞추면 만화를 회복하고 속박을 얻습니다. 덱에 있는 주문들을 확인해보세요. 탭 키로 결정하세요. 스페이스바가 셔플이구나. 주문을 강화하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검, 칼, 쿠나이, 방어, 치유고통, 맹독, 취약, 재정비와 기동력, 터렛과 건축물, 플로우, 속박, 타일 파괴, 빛과 빔, 덱조작, 카드조작, 만화. 원하는 카드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구나. 유아이가 조금 처음하기에는 많이 복잡하네요. 재해 투사체 발사 플로우를 얻습니다. 잼 내려치기. 잼 주문의 수만큼 공격을 발사합니다. 잼을 추가합니다. 만화 비용이 다시 없습니다. 소모 레벨업 최대 만화가 증가합니다. 적들이 죽을 때 폭발합니다. 만화가 초반에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플로우를 얻습니다. 앵커 제거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복사 폐용 살려주세요.
살려는 드릴게. 이걸 만든다고? 내 영웅이세요. 대산을 빈결시키고 만화를 녹읍니다. 앵커. 만화를 이만큼 획득합니다. 돈을 이만큼 잃습니다. 이 공격으로 처치하면 4를 얻습니다. 고용된 떡대. 허리와 살. 번개. 호주에서 만들어진 부메랑. 돌 같은 것도 부숴야 되나? 20의 피해를 방어합니다. 셔플할 때마다 방어도를 얻습니다. 셔플. 딜카드에다가 빛과 빔. 방어막과 방어. 방금이 미니보스였어? 이건 캠프. 토끼. 토끼를 죽였어. 재해. 잡으면 방어력을 얻고 플로우를 얻습니다. 팝콘은 이렇게 먹는 거야. 체력 60의 폭발 수정들을 소환합니다. 4개의 쿠나이를 들고 시작합니다. 모든 적이 20의 독을 받습니다. 닌두. 단독 공연은 어떻게 해줄까? 뭐야, 어떻게 피해? 이걸 먹어야 되나? 뭐야, 어떻게 피해? 뭐지? 저걸 받아 먹어야 되나?
죽일 수도 있어? 인성 루트. 닿으면 피해를 줍니다. 40 이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10 더 줍니다. 피니쉬. 만화 훔치기. 검칼 쿠나이. 이건 뭔 차이지? 황야에 접근 중. 도와주세요. 아, 피했어. 모든 적에게 독을 40 적용합니다. 내게 쿠나이를 추가합니다. 정밀 단도각 아닙니까? 건무 구조 요청. 얍삽하게 뒤숨어 있네. 아, 미친. 승리. 아니, 뒤에 있는 걸 잡을 수가 없어서 레이저 터렛을 소모합니다. 소환합니다. 승리. 레바. 타일 파괴한다. 3의 취약을 적용합니다. 4타일 떨어진 X를 향해 취약 공격을 합니다. 메디킷 250에 오갑니다. 주문을 시전할 때 추가 적은 레이저 발사를 합니다. 뭐나 지울 거 없을까? 아, 이대로 가볼까? 체력이 좀 모자란데? 엘리트. 아, 죽었어. 아니, 저런 거 진짜 어떻게 살릴 수가 없네. 전투 시작 시 가득 찬 만화. 돈을 얻습니다. 아, 저걸 어떻게 살려. 버추컵에서 썸바리 헬미 하던 것들이랑 다를 게 없네.
장점을 한번 봤어야겠다. 휘둘. 노래거리. 싸우고 싶지 않다고? 그럼 꺼져. 와. 반사도 있네. 저거 피하기 너무 어려운데. 싸우고 싶지 않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벤트 같은 거 있을까? 회피만 하면? 아 저거 어떻게 피해? 저거 피하기 어려워. 아씨 잠깐만. 미안해 모두들. 막 다쳐? 막 다쳐! 안 돼! 자식. 업그레이더를 잃었습니다. 마법 발톱 업그레이드. 만화 감소 블루 소비 만화 회복. 상점을 들러야겠구만. 빠르게 두 발 발사하고 처치하면 다시 시작합니다. 앵커 만화 재생을 얻습니다. 주물역사와 취약을 얻습니다. 만화가 없어. 만화 비싼 거 좀 빼자. 아, 제거가 필요하구나. 지우려면 만화에 집중해보자. 상점부터 가야겠지? 피관리해야지. 트라이샷 12발을 발사합니다.
미니건. 덱을 셔플할 때마다 신속으로 씁니다. 붙잡으면 만화를 회복합니다. 적과 나 사이로 튕겨나가는 공격을 받습니다. 뭐야 이거? 개꿀생각. 도움이 필요해요. 비둘 크로스 터렛을 발사합니다. 공격이 적중하면 방어막을 줍니다. 상대 타일 방해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타일 파괴. 여기가 상점이구나. 회복도 파랑. 여깄다. 아 이거 왜 데미지임이야? 여 안녕하신가. 시전 슬롯에 있을 경우 주물력을 얻습니다. 시전 슬롯이 저 두 개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 일단 힐. 주물력을 4 얻고 방어력을 4 잃습니다. 주문 업그레이드. 돈이었구나. 주문을 시전하면 순간이동하고 행운을 얻습니다. 획득하는 아이템의 희귀도를 올리지만 난이도도 올립니다. 그러면 좀... 행운이 아닌 거 아니야? 야 이걸 어떻게... 안 돼! 어우... 위험했다. 잡으면 방어력을 60 얻습니다. 타일 파괴 상태인 타일 수만큼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헤이즐.
저거 네터레스에 나도 갔나? 아, 몰살 루트. 제거를 얻습니다. 비브라늄 슈트. 비격시 마다를 회복합니다. 그 슈트 비브라늄인가? 주물력을 얻고 최대 체력 변경 300을 잃습니다. 스팀백. 불길. 융단 폭격. 넓은 범위에 화염을 남기는 공격을 합니다. 시선자도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을 얻습니다. 야, 쓰레기 아니야 이거. 아니 저거 위에 영상에서 왜 이렇게 쳐가져. 접촉시 화염을 남기며 무작위 타이를 공격하는 다섯 발의 화염을 공격. 만화 재생을 얻습니다. 구조 요청 10자. 미니보스 잡으러 갈까? 야, 못 도와줘. 체외 썼단 데이냐. 아이, 구해줬다. 푸른 혈액. 전투 시작 시 만화가 가득 삽니다. 서리를 부여하는 3개의 파도로 구성된 6발의 공격을 합니다. 데모보다는 쉬울걸요? 빛의 봉인검. 전투 종료 시까지 최대 만화를 잃었습니다. 돌게 모마주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 뭐야. 공격력을 4 얻고 최대 체력 변경을 잃습니다. 루비 내복 방어도를 이었습니다. 내복 입어 내복. 체력이 50% 이하일 경우 주문력 3과 신속을 가지고 전투를 시작합니다. 대상을 한탈 위로 밀쳐냅니다.
대각선 타일을 공격합니다. 방어력을 얻고 타일 파괴를 적용합니다. 크로스파이어는 맞추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뭐 어떻게 피해요 저걸. 어떻게 피해 저걸. 아이 뭐야 살아났어. 에반드 아이 끝났어. 방어막이 20보다 적어지면 방어막을 재생합니다. 신용카드 엄마 거. 왜 들여진 건지 모르겠어요. 보스 기믹인 것 같아요. 내가 움직일 때까지 빔을 발사합니다. 마딜 떨띠. 힐하려면 사적 가야지. 저 좀 저기서 나오면 안 될까? 영혼의 대포 메토 발사합니다. 한번 써놓으면 계속 쏘는 거구나. 마름스 4 떨어진 타일에
깨시를 던집니다. 내가 취약이면은 대상을 순간이동시킵니다. 방어막을 베겄고 자신을 속박합니다. 플로우 상태면 제거합니다. 실드 읽는게 너무 어려워. 모든 적에게 취약을 1만큼 부여합니다. 행운을 3얻습니다. 나만 운이 안좋아. 메디킷. 인지를 구출하면 최대 체력을 얻습니다. 1초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만화를 구합니다. 체력 줘요. 파괴된 타일 하나당 만화 재생을 얻습니다. 새로 고침. 만화 재생을 얻습니다. 주문이 적을 맞출 때 적은 확률로 피해를 999만큼 줍니다. 와, 랜덤. 서리 피해를 입히면 만화를 회복합니다. 상점주인 겁나 세지 않을까요? 체력도 6000이나 되는데? 저 미사일 뭐야? 라그나로크 타일 파괴합니다. 발할라에서 봅시다. 게임 패러디가 되게 많네. 그 옷 입고 춥지 않니? 그러게. 터렛 게트롤 저거 다음부터 절대 안죽어. 느려서 안 맞는다. 아이, 기발해. 처치한 목록에 뜨는 거 봐. 새로운 캐릭터 등장. 헤이즐 거너 혈청대포. 현재 돈과 같은 피해 공격을 합니다. 3초 충전한 뒤 거대한 폭발을 생성합니다. 4초간 유식합니다. 패러디 많은 거 봐. 건어. 만화가 없어.
얘는 왜 말하고 없어? 이 게임에 평타가 있다고요? 덱을 셔플할 때 플로우 중첩 두 개를 얻습니다. 마나 재생을 쌓았습니다. 잼을 세 개 추가합니다. 플로우 상태면 방어도를 얻습니다. 칼을 던집니다. 소모. 근데 건어는 그러면은 만화 자연회복도 되고 평타치면 차고 그런건가? 소모, 전방의 모든 타일의 폭발. 주물력이 이만큼 감소한다. 25% 확률로 두 번 공격합니다. 자, 이것도 포켓몬 패러디. 카드를 소모할 때마다 피해를 준다. 패러디 많은거 봐. 지금 잼 하나 제거할 수 있나? 여기 잼이 안 떠있네. 파괴되면 폭발하는 폭탄을 던집니다. 인질을 폭발시키지는 마세요. 적중시 화염을 남기는 공격을 합니다. 나 잼 여기 뜰 줄 알고 지울라 그랬는데. 고통의 표식이었어.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만화를 회복합니다. 전 바늘이 싫어요. 걸러야겠다. 플로우가 발동되면 만화를 회복합니다. 만화 재생은 없습니다. 카드 팔고 싶다. 적의 체력을 회복시키고 서리를 적용합니다. 덱에다가 뭘 집중할까?
재정비와 기동력. 아니 좀 저거 피하기 너무 힘든데. 개 털렸어. 살려줘. 흠. 힐 준다. 확인 사살. 못 먹어도 엘리트지. 레이저 터렛. 뭐야, 도와준다. 아니, 인질금살당했어. 엘리트. 블루가 발동되면 회복합니다. 메디킷. 신카. 신카. 최대 마나가 1 증가합니다. 최대 마나를 2얻고 최대 체력을 301 씁니다. 주문 업그레이드. 이중시전. 아, 미친. 때리면 안 되는 거구나.
자, 떨어진 타일에 독을 20 적용하는 탄성 플라스크. 방어막을 40 얻습니다. 피가 너무 없다. 아, 이걸 봤네. 살려줌. 다음엔 당신을 위한 뭔가를 만들어줄게. 400힐 줄 것 같으면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안 돼! 파괴의 본성이 타일 파괴를 하고 타일들을 상하로 던집니다. 플로우를 얻습니다. 소돌. 번역이 잘못됐네. 걸음. 힐 해야 되는데 힐 하려면은 엘리트 잡아야 돼. 원 모양으로 3초간 속도 갑니다. 원 플로우. 200딜짜리. 최대 만화 8. 아씨, 저걸 두 개 다 맞네. 타일 파괴 상대인 타일스만큼 피해를 갑니다. 센 카드 없나? 치유, 고통, 맹독, 취향. 어렵다. 6개의 적 타일을 타일 파괴합니다. 회복합니다. 어서오세요. 상점 가봤자 돈 없잖아. 아이, 저거 다 빨리 안 먹으면 사라지는구나. 토끼. 대체 저 토끼는 왜 있는 거야?
나를 마지막으로 공격한 대상을 공격합니다. 안 맞으면 못 쓰는 거 아니야. 적필드를 지뢰로 세웁니다. 전투 시작 시 가득 찬 마나로 시작합니다. 놓쳤다. 어려운 보스는 아니네. 잘가. 체대체력 0.5초 동안 움직이지 못하지만 50 회복합니다. 핑크색은 뭐지? 쓰나미 뒤로 멜트하고 플로우를 얻습니다. 아 뭔데? 아니 부수면 안 되는 건가? 모든 적들이 서리를 부여받고 시작합니다. 한 칸씩 비우셨다고요? 아! 레이저 맞았다. 포탑 쓰기 너무 힘들다. 메디킷. 힐 줘요. 표정이 왜 안 좋아? 화염 피해를 받으면 회복합니다. 새로 고침. 주문 제거. 폭탄 지우자. 맞추기 너무 힘들다.
휴식 치유 200% 대신 취약을 얻음. 취약 얻으면 도루묵 아뇨? 업그레이드. 얼음돌. 꿰뚫기. 방어막을 얻습니다. 뭐 이딴 맵이 있어. 지그재그 총알을 발사한다. 모든 적에게 독을 적용합니다. 체력 꼴랑 300밖에 없는데 아 참 겁나 어려워. 아오 노답. 답답하네. 바이올렛 사용 가능. 셀러맨더. 애완 드래곤. 애와 헥사완 엔지니어입니다. 포르비온이다. 타일 파괴를 한다. 관통 없으면 그냥 이렇게 망치질만 해도 되겠는데. 어서오세요. 만화 재생을 얻습니다.
파일파괴. 속박 같은 게 중요한 캐릭터겠지? 예언. 시전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온다. 뭐야 예언 개쓰레기인데. 행운상자. 뭐야 예언 저거 민트 초코칩 최고의 맛이죠. 에반데. 아 왜 민트 초코밖에 안 나와? 여섯 발의 번개를 내려칩니다. 어떻게 살려 저걸? 아이 미친. 올리기 내리기 빨리 썼으면 됐겠다. 모두가 취약을 얻습니다. 방어막 생성기를 소환합니다. 만나서 빙가워요. 야, 피할 수가 없어. 저거 힐 받고 나서 죽일 수도 있을까? 적필드 절반을 뒤로 당깁니다. 플로우 카드 많이 나온다. 엘리트 나잡으러 옵시다. 너무 늦게 깨진다. 타일 깨지는 거. 적의 체력을 회복시키고 서리를 적용합니다. 이야, 공차 회복을 드린다.
잼을 추가합니다. 마나 재생은 없습니다. 엘리트 얘는 주문력 올려도 그냥 1이네. 자, 개판 났어요. 아, 노답. 파괴된 타일 하나당 마나 재생의 2를 0.1을 얻습니다. 지금 마나 최대 마나도 없고 공격 카드도 터렛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터렛이 안 나오네. 터렛 하나 더 줘요. 대상들을 위로 밀쳐냅니다. 보상 거른다. 건어 아니 뭐야 이게. 아우 그지간에 터렛이 없으면 너무 뭘 하기가 힘들다. 덱을 셔플하면서 빠르게 좀 찾아가요. 터렛을 대갑축을 좀 해야겠다. 근데 우리 터렛이 맨 뒤에 딱 붙으면은 뭘 하기가 힘드네. 돌아오리라.
위아래랑 실드겟이랑 이렇게 잘 써야겠다. 근데 실시간 치고 너무 힘들어. 적을 속박합니다. 빛의 봉인 건. 덱빌딩 할 수 있게 상섭을 가야겠다. 상점 갈라 그래도 돈이 좀 없네. 니가 봐. 깡깡깡깡깡깡. 잼을 시전하면 방어막을 얻습니다. 타일이 파괴되면 방어막을 얻습니다. 미니건 제거하자. 상점 가서 실드겐 강화되지. 야, 이건 좀. 에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겁나 어려워 캐릭터가. 덱을 얇게 가져가면 좀 덜 복잡할 것 같은데. 예언도 쓰기 너무 어렵다. 카드가 영혼검 뭐야. 술 못 써보여. 이게 왜 노란 카드지? 맞추기가 쉬워서 그런가? 아니면 연계되는 카드가 있나? 제거 업그레이드. 예언이랑 파헤치기랑 다 없앨걸. 괜히 먹었다. 일단 사놨으니까 쓸까? 셔플하면 돈을 잃고 업그레이드를 얻습니다. 밀어올리기는 업그레이드 어떻게 되지?
서리 두 번. 5회 최대 체력을 얻습니다. 근데 소모가 되면 안 되지. 딴 거. 아, 이렇게 해도 업그레이드가 소모가 되네. 소총이랑 실드겐 업그레이드하자. 이중시전. 야, 소총팔에서 이중시전은 쓸모없잖아. 야, 아이, 그지같은 옵션 보네. 비용감소 실드겐 비용감소 방어막을 얻습니다. 비용감소 혈액기부 따끔할거요. 조금 따끔할거요. 어서오세요. 아파. 아, 뭐야, 돌멩이 때리니까 왜 돌멩이 방어도가 올라가냐. 실드겐이 사귄 것 같은데. 실드겐 몇 개만 깔고 그냥 존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상의 방어막을 제거합니다. 최대 만화가 증가합니다. 실드 부시. 걱정 마, 빨리 끝낼 테니까. 갇혔어요. 아우, 내 공격에 내가 받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 진짜. 덱만 얇게 가져왔으면은 훨씬 쉬웠겠는데. 포탑 배치하는 그런 방법 없나? 말인지 얼린지 모르겠네요. 스스로에게 피해를 일줍니다. 꼬집기. 중앙 타일 4개를 타일 파괴합니다.
엘리트. 시전 슬롯에 있을 때 방어가 그렇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죽을 맛인데도. 아, 죽었어. 아, 저걸 어떻게 살려요? 아, 돌게 돼. 다이아 반지 괜히 먹었다. 다이아 반지가 어울리는 덱은 따로 있겠는데? 그냥 깡디라는 덱. 속박을 겁니다. 그냥 덱 안 불리고 저거 실드 얻는 포탑 저거만 잘 깔았으면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요. 깡깡깡깡깡깡. 애완거북 방어막을 떨어뜨립니다. 최대 마나가 증가합니다. 셔플할 때 피해를 줍니다. 여우리. 어, 거북 체력 있다. 그런 줄은 몰랐는데. 메디킷, 스사노의 축복. 방어막을 베겄고, 레이저를 발사하기 위해 1초 동안 충전합니다. 40 곱하기 4. 주문 제거. 행운을 빌어요. 적들이 공격 적중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제거를 얻습니다. 주물력을 30일 씁니다. 제거 좀 하자. 제거 많이 했다. 혈액 기부? 주문 업그레이드. 하나 더 모아서 실드겐 업그레이드하자. 예언요. 들고 갈까 싶기도 하고.
실드겐이 그냥 실드겐이 사기인 것 같은데. 지뢰를 설치합니다. 그냥 셔플 빨리 해서 실드겐 두 개 깔고 거의 뒤에 숨어 있으면 안 죽는 것 같은데. 아, 실드겐 깨진. 아 뭐야 겁나 쎄. 잠깐만 왜 계세요. 실드겐 바로 깨졌죠? 야 위로 올라가. 뭐라냐. 존버 대결. 니가 왜 베타 시바네. 실드겐 어디 까는 게 제일 편할란가. 실드겐을 뒤에 깔아야 되나. 정말 쓰기 힘들어. 레이저 터렛을 소환합니다. 그냥 연 빼자. 얘는 어떻게 한번 써먹어보려고 했었는데 아 안되겠다. 이연 썼다가 저희 맨 밑에 갔으면 큰일 났겠네. 아 이렇게 될 때가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없었어요. 내 필드 맨 밑에 터렛 깔리는 거 답 없다. 아 저걸 죽이네. 양심도 없습니까?
지옥불길 자살카드. 다른 모든 캐릭터 대신 대상이 피해를 입습니다. 요것도 괜찮긴 하겠다. 야, 모든 캐릭터면은 내 피해도 제가 입는 건 아니잖아. 아닌가, 내 피해도 제가 입나? 그러면 사기잖아. 메디킷. 헷갈렸다. 예언이 너무 쓰기 어려워. 미사일이 적들 사이에서 튕깁니다. 타일 파괴당한 타일당 10의 방어막 그렇습니다. 파괴당한 타일을 못 구합니다. 플로우가 발동되면 만화를 배운 겁니다. 시퀀서. 시퀀서 저글링. 아주머니 제거 좀 주세요. 아닌가? 강화 먹고 인지를 구슬할 때마다 주물려 그렇습니다. 최다 체력을 150 얻습니다. 한 번의 전투 동안 주물력을 30 잃습니다. 내가 주물력 잃어버려도 터렛이 쏘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움직일 때 1의 피해를 입습니다. 소름. 키마 됩니다. 업글 먹고 실드겐 업그레이드 하자. 터렛은 이중시전술 뽑는데 왜 자꾸 이중시전 붙어서 나와? 1의 플로우를 얻습니다. 건축물 체력 2배. 요거 제거할게. 데모부터 키마 됐었는데.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걸. 미쳤습니까? 아, 오케이 피해요. 잠깐만요. 양심이 없네.
야야야야야야. 이게 내 터렛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니 필드 파괴에다가 내 터렛까지 길을 막으니까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어. 아 미친 겜. 감사합니다. 아 또 죽었어. 아니 개반대 저거. 아니 내 터렛이 길받고 지형 파괴했다니까 개노답인데. 아쉬. 시소 레바 내부번호 프란베르그 원뿔 모양으로 베개에 피해를 입히는 화염을 남깁니다. 방밀하자 방밀 레바. 아 돌겠네. 아니 덱은 보여주고 시작하면 안될까? 내 반사야 이게? 아... 평타가 페링 같은 거네. 아닌가? 으아! 쓱. 만화가 없어. 저거 힐하는 거고서. 아 공격 세 번만 튕겨낼 수 있구나. 그래서 맞고 있었네. 플로우 상태면 주물력을 얻습니다. 파괴된 타일이 만화 재생을 줍니다. 모든 타일을 공격하고 잼을 추가합니다. 방어막 잡기, 방어막 60을 얻습니다. 방어막 던지기, 모든 방어막을 잃습니다. 대각선 빔을 쏩니다. 공격을 맞추면 방어막을 씹었습니다. 평타 효과는 뭔데? 아 참. 만화 없어. 스모그. 만화 관련된 거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돈을 얻습니다. 페일랭크스. 만화.
컨버전스. 어서오세요. 아이고, 저걸 때렸네. 죽었다. 안 죽었나? 살려주세요. 어이가 없지. 죽어. 방어막을 40 얻습니다. 바로 앞 타일을 3번 공격합니다. 방패막기 1, 방어막 계속 올리고 방밀로 때리고 요게 맞겠지? 뭐야 이게. 셔플할 때 시간이 느려집니다. 2003년 10월 11일을 잊지 말아주세요. 무슨 날이지 그쵸? 그때가? 만화 재생을 얻습니다. 셔플할 때. 아, 원래 셔플할 때 실드 잃어버려? 몰랐네. 튜토리얼 할 때 키 잘못 눌러서 못 봤어. 만화잼. 잼을 3개 추가합니다. 먹을까? 최대 만화를 잃었습니다. 더블 리프트. 잼 관련 카드를 좀. 독은 괜히 먹었다. 독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흔들기.
아니 회중시계 별론데. 안 돼. 가끔은 그냥 다 부수고 싶다. 시작권 트레이샷 아누비스. 자꾸 이상한 똥카드 넣었다가 감당 안 되는 게 패배 요인인 것 같은데. 사체를 발사하고 주문을 복사합니다. 계속 늘어나는 건가? 분노 같은 건가? 분노네. 올가매기 3초간 속박합니다. 대상의 체력을 회복시키고 복을 부여합니다. 만화 재생은 없습니다. 아니 저거 총알을 발사하고 방어막을 50만큼 얻습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죽여부로써 푸른 혈액 가득 찬 만화로 시작합니다. 0.5초 빈결시키고 만화를 회복합니다. 독을 60 부여합니다. 셔틀할 때 공격하는 건축물을 던집니다. 게임 겁내 빠르고 증신사나워요. 만화 정맥 만화 재생은 없습니다. 보험 판매 피격당하면 돈을 이만큼 잃습니다. 140피해를 받고 행운을 얻습니다.
주문 업그레이드, 주문 제거. 혈액 기부, 주문 업그레이드. 대각 빔 탈가. 급속 성장 빼자. 아니겠. 뺄 거면 아예 넣질 말았어야 했는데 분간이 안 가. 뭐가 좋은지 분간이 안 가. 방어막 빔 더블. 25% 확률로 두 번 공격합니다. 방패 막기 업그레이드. 플로우를 얻습니다. 소비 만화의 절반을 먹습니다. 이중 시전을 하고 비용이 증가합니다. 바이러 스펠도 안 쓰는 게 좋겠는데. 흠. 분노댕이다. 아 제발. 아 대각 소환 공격 피하기 너무 어려워. 아니 어떡해. 지금 뭘 좀 지우는 게 나을까. 고통의 표식은 괜히 먹은 것 같다. 도움이 안 되네. 기본 덱보다 약해진 것 같아. 지울 기회 되면은 지우자. 잼 내려치기 떴다. 시전한 잼 주문 수만큼 공격을 발사합니다. 이거라도 쓰자. 어차피 지금 잼 써야 되니까. 생각보다 이 게임이 덱빌딩이 중요하네. 그냥 형식상 있는 덱빌딩인 줄 알았는데 막 넣으면 안 되는구만.
제 유물이 있어요. 백빌딩 형식만 있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최대 만화가 증가합니다. 방벽을 가진 상태로 시작합니다. 무료 방어막입니다. 주물력을 30을 씁니다. 제거를 얻습니다. 제거. 스모그 제거하자. 복다 빼. 상섭보다 원킬. 내 덱에 있는 잼 주문수만큼 공격을 발사합니다. 앵커 1. 어쩌다 잼 덱이 되버렸어. 잼 유물을 안 먹었어야 했는데. 잼 유물 말고 다른 게 안 나와가지고 아까워가지고 먹었는데. 다 지우고 바이러스만 남기는 것도 괜찮겠다. 잼. Yes, 잼. 이제 바이러스도 지우는 게 좋지 않을까? 호환이 잘 안되는 카드가 많아가지고 카드 넣을 때 진짜 몇 개만 딱 넣어야겠다.
샘 주무수만큼 회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카드가 너무 배타적인 것도 좀 별론데.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덱이 3개가 섞여있으니까 쓰기 너무 힘들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이런 걸 넣었어야 했는데, 이상한 거 넣지 말고. 777 대기 위에 저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설정한 종류의 카드가 더 잘 나온다고 하네요. 제거 좀 한 번의 전투 동안 최대 만화를 이루었습니다. 업그레이더를 얻습니다. 바이러 스펠 제거하고 잼 내려치기 강화하자. 두번 시전하고 만화 비용이 증가합니다. 혈액 기부 업그레이드 한번 더. 방어막 잡기 추가 방어막 10. 이중 시전 추가 방어막이 낫겠지. 상점 주인 기분은 왜 나쁜 걸까? 뭐야 이거? 없으세요. 미끼 바꾸기 다른 슬롯에 있는 주문의 피해량만큼 피해를 줍니다.
와 이것도 잘 쓰면 졸라 세겠다. 주문을 시전할 때마다 만화를 회복합니다. 해님 유치원에서만 들었습니다. 아야 잼잼잼 맞으면 강제로 셔플시키네. 아니 피하는 건 둘째치고 때릴 수가 없네. 아이 잼 많은 거 봐. 잼민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때릴 수가 없어. 아, 피하는 것도 사실 문제긴해. 아야. 지금 샘 스트라이크 겁나 센데 맞출 수가 없다. 아니, 아니 내 필드에서 나가요. 아이 돌겠네. 아니 맞출 수가 없잖아. 어떻게 맞추려고. 아이 미친 속박이라도 들고 다녀야 되나? 느려지는 거 셔플을 때려서 카드 못 쓰는데. 아이 미친 진짜. 아오 개알밉네 진짜. 한방에 뒤질 거면서 겁나 피하네 진짜. 3초 동안 방어를 40 얻습니다. 3초라고? 필요 없어 보이는데? 꼴랑 3초? 아 근데 스킬 자체는 괜찮네. 아유, 못 피했다. 실드겐이다. 쓸까? 실드겐 개좋지만 근데 내 필드
가로막는 게 좀 귀찮긴 하다. 덱을 다양하게 쌓아볼 수는 있겠는데 덱들이 호환성이 별로야. 저거 부숴야 되는 거였어? 주문을 시작할 때마다 방어막을 산 만큼 없습니다. 저거랑 아까 바이러스랑 연계하면 되겠다. Q만 누르면 다 죽을 듯. 카드를 소모할 때마다 방어막을 얻습니다. 지금 잼이랑 엄청 상성 좋은 거 나왔네. 마나를 5회복합니다. 이 그냥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좋아 보이니까 잡기 부담스럽네. 덱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니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아으, 게임 템포 겁나 빨라졌어. 좀만 느려도 되지 않을까 게임이. 가갑. 최대 만화 좀 안 뜨다. 공짜 공연을 보게 됐으니까 말이야.
아우 힘들어. 잼잼. 이번에도 실드젠 괜히 먹은 것 같아. 상점 가서, 아 상점 여기가 아니구나. 상점 너무 상점처럼 안 생김. 실드젠 상대필드에 깔아야겠다. 아 근데 실드젠이 도움이 될 때도 있겠지. 아 던져버렸다. 방패 던지기 리스크가 너무 커서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은. 아야, 됐었다. 방패 던지기 쓰레기인데. 잼덱 장사 방어막을 150 얻습니다. 소모. 아드레날린. 체력이 50% 이하일 경우 주물력과 신속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주문당 10의 피해를 입힙니다. 별론디. 데모 버전에 썼습니다. 어 소피. 미사일 날라간다.
방어막 던지기가 아 저거 어떻게 때려? 뭐지? 스킬 쓸 때마다 한 칸씩 움직이는 몹인가 보네. 미사일 퀘스트 같은 거 아닐까요? 최대 만화를 이었고 최대 다음연 정전기 건어다. 아니 방패 던지기 저렇게 피하면은 방패 던지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저러면 방패 다 깎이잖아. 감정 스킬인데? 맞춰. 뭐야? 야, 아 빗나갔어. 아이씨. 아 근데 방어막. 쓰레기 스킬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도전과제를 달성함. 기래요. 마지막 보스인가봐. 던지기 저거 지워야겠다. 수영선 가가지고 아 방던이 자꾸 3초간 시간을 멈춥니다. 시전 슬롯에 있을 경우 주문력을 5만큼 얻습니다. 주문력은 필요 없다 지금. 마지막 되니까 강화된 카드 나오네요. 상점 가서 사그리지 보자. 실드겐도 지우고 이게 게임이 생각할 시간이 적으니까 덱을 최대한 단순하게 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Q만 눌러도 될 정도로
빨리 방패 던지기 지고 싶어요. 진짜 던지는 스킬이야. 소피요. 기막하는데? 아, 다 피하는 거 봐. 아이 무빙. 실드 하나 먹어야겠다. 오면 먼저 오시든가. 제도 실드전 욕을 받네. 크로스 터렛 닿지 않기. 100 이상의 피해를 입힐 때마다 화염을 생성합니다. 서리 피해를 입히면 화염을 생성합니다. 만화 정맥. 조금 시간이 늦었군요. 제거. 제일 필요 없는 게 뭐야? 방어막 던지기. 내가 NPC 살리면 구하는 거 아닐까? 주문 업그레이드. 포르트. 이중시전. 비용 증가. 잼 내려치기 한번 더 업그레이드 하자. 20의 추가 피해. 이거지. 저거는 연타 많이 하니까 저거다. 아이템 가격이 혈액으로 바뀌었어. 오호. 좋아하는 거 봐. 방어막 안 차네요. 막혀있네. 네모도 소중하게. 한겨돌타. 내가 취약이면 십자가 모양으로 공격합니다. 최대 만화를 잃어버리고. 흠이. 뭐 저런 게 다 있대? 아니, 제가 왜 보스로 나와? 인형 뭐야? 때리면 안 되는 건가?
때리니까 반사하는데. 부활했다. 여기서 끝낼 순 없어. 고마워. 널 도와줄게. 에덴에 접근 중. 여기가 에덴이야? 넌 몰락할 것이다. 바삭바삭한 소리 난다. 아, 모임! 도와줘요. 와, 친구들. 비켜봐, 막타치게. 다시? 에덴은 열려있다. 들어가라. 나와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도전 과제를 달성함.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흐엉. 웃는 거 봐. 야, 몰살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 다 죽여보자. 왓센즈 한번 가자. 뭐야, 버그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기다려볼까? 캐릭터 여러 개 있어요. 신스킵. 엔딩 크레딧이 안 나와요. 처음 깨봐서 모르겠어요. 한국어 읽을 수 있을까? 번역팀이 없겠지?
꺼. 자, 한번 더 해봅시다.